일단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드라이버의 형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드레스의 형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드라이버를 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거는 공을 좀 왼쪽에다 둡니다. 가운데보다 공 포지션을 왼쪽에다 둔다. 그리고 클럽 중에 가장 길고 플랫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을 왼발에다 많이 두고 공하고의 간격도 좀 넉넉하게 뒤쪽으로 많이 쓰죠. 어드레스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게 휘두를 수 있고 강하게 휘두를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앞에서 뒤 또한 뒤에서 앞으로 휘둘러지는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채는 긴데 너무 가까이 회전을 하시려고 하고 또 너무 좁게 회전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길이를 10분 활용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백스윙을 할 때 우리가 어깨턴을 충분히 한다, 뭐 몸통의 회전을 충분히 한다, 뭐 이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전을 하고 어떻게 턴을 하냐에 따라 드라이버의 최적화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셋업을 쓰신 상태에서 우리가 왼쪽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듯이 왼쪽 어깨를 회전을 하려고 어깨가 나오듯이 하면 이거는 공과 간격이 협소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돌아 나오면서 클럽이 이 좁은 경로로 긴 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힘을 발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그대로 스테이를 해놓으시고 오른쪽의 몸통이 최대한 내가 진짜 체중이 뒤로 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충분히 오른쪽을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이 공간이 훨씬 넓기 때문에 이 클럽이 돌아서 관성에서 앞으로 나가더라도 인사이드 궤도에서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왼쪽에서 너무 턴을 하려고 하고 왼팔을 너무 쭉 미시려고 해서 왼쪽이 너무 이렇게 공하고 가까워지면 돌아 나가면은 바깥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다 잡아 당기시거나 그냥 손으로 눌러치시면서 찍히면서 백스핀 양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약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내 몸이 좀 뒤로 들린다라고 느껴지실 정도로 충분히 회전을 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돌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중간 위치에서 얼만큼 뒤로 충분히 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는 안 가 있다 끝에서만 많이 도는 거는 반대로 타점을 잃으실 수도 있고 테이크어웨이가 끝난 이 포지션에서 하프로 가는 이 위치에서 오른쪽의 힙을 최대한 뒤로 민다 아니면 저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오른쪽 옆구리를 최대한 뒤쪽으로 늘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최대한 공과 오른쪽 옆구리의 공간을 많이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야 클럽이 더 안에서 들어오면서 더 앞쪽으로 길게 던질 수 있는 스윙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어드레스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클럽은 길고 공은 왼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넓은 아크를 그리면서 테이크어웨이가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도 사실은 이건 넓은 아크로 들어와야지 공이 왼쪽에 있다고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몸을 앞쪽으로 가시면 어택 앵글이 너무 가파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찍히면서 백스핀 양이 너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가장 넓고 완만하게 들어오되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공 쪽으로 헤드를 데려올 수 있을까가 키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임팩트 포지션에서 왼쪽 다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수들이 공을 칠 때 보면 아이언을 칠 때는 왼쪽 벽에 거의 왼쪽 다리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건데 드라이버를 칠 때는 조금 달라요. 왼쪽 벽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드라이버가 임팩트가 돼요. 그거는 뭐 드라이버를 더 많이 돌려서가 아니고 채가 긴 만큼 계속 회전이 되고 있으면 벽에서 뒤쪽으로 오고 있는 회전 때문에 클럽이 자연스럽게 더 앞으로 가기가 쉬운 건데 이거를 계속 끌고만 오시려고 하면 반대로 클럽은 중력과 속력이 붙으면서 그냥 뒤에 떨어져 버리니까 자꾸 손을 써서 짧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게 친다라고 하면 여기만 헤드스피드가 올라가는 거지 실적 앞쪽으로 헤드스피드가 전달되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가볍게 쳐보면 이렇게 되면 스윙이 체중은 제가 왼쪽으로 많이 실었지만 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끊어지는 스윙이고 지금 상당히 찍혀 맞는 공이 나왔거든요. 반대로 클럽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왼쪽 다리를 가볍게 센터 쪽으로 살짝만 당겨주듯이 틀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스윙을 해보면 그냥 클럽이 앞쪽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백스윙하고 이 조합을 맞춰보면 늘림과 당김을 같이 이용을 해보면
테이크어웨이를 해주시고 최대한 늘려주시고 돌아오면서 당겨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시면 좀 더 넓게 스윙을 쓰고 빠르게 오른쪽에 있는 헤드를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드릴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 테이크어웨이를 했어요. 여기서 일부러 손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헤드가 더 공 쪽에 가깝고 손을 공에서 멀리 두시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궤도로 손을 써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 몸통만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럽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만들어 주시면, 아, 이렇게 몸을 쓰는구나 라는 걸 조금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몸은 안 움직이고 손목으로만 넘기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냥 손목은 그대로 있고 그냥 몸이 돌아오는 대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도 지금 보시면 공을 좀 세게 쳤거든요. 그러니까 제 중심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왔어요. 간단한 예로, 선수들은 공을 세게 치고 나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선수는 없어요. 치고 나면 다들 뒤로 물러나듯이 스윙을 하지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선수는 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뭔가 이렇게 되면은 체중 이동이 안 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공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자꾸 공을 앞으로 길게 치시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나가시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비거리는 더 나오기가 어려워요. 반대 힘을 살짝만이라도 이용을 하셔서 뒤로 올 수 있는 힘을 사용하셔야 보다 쉽게 클럽을 좀 앞으로 던지실 수 있거든요. 이처럼 뭔가 이렇게 스윙을 할 때 몸을 잘 잡고 왼쪽 어깨를 충분히 턴을 하고 왼쪽으로 체중이동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냥 오른쪽을 내가 뒤로 최대한 민다 생각하시고 다운스윙이 돌아올 때는 왼쪽 라인들을 살짝 내가 안쪽으로 좀 당긴다 오른발 쪽으로 살짝 당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윙을 해주시면 보다 헤드가 좀 더 강하게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좀 더 완만해도 절대 뒷땅이 나지 않고 빠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만하게 떨어지는 애를 최대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드라이버 비거리가 늘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방법으로 아마추어 분들도 저는 충분히 250m, 여성분들은 200m까지 나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몸을 반대로 당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발을 이렇게 뺐더니 헤드가 열리면서 슬라이스가 나신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방법을 알려드리냐, 완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완만해지면, 그럼 완만해진다는 건 뭐냐면 클럽이 가파르다는 뭐에 가까울까요? V자에 가깝겠죠. 근데 완만하다는 건 조금 더 넓은 U자에 가깝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왔다가 발을 당기려고 할 때 최대한 손목을 풀어주셔야 돼요. 오른 손목을 최대한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캐스팅 느낌의 헤드가 떨어지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이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리니까 손목이 풀리지만 몸이 돌고 있으면 사실상 얘는 끌려 들어가면서 오른손 힌지는 사실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손은 반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당기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넓어지면서 여기서 완만하게 공의 근접 각도가 들어오거든요. 한번 쳐보면 클럽이 거의 오른쪽 두시에서 쓸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손목에 풀림이 발생되시면서 발을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근접 각도가 완만해지면서 그럼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 얘는 어디로밖에 못 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상향 타격이 되면서 드라이버가 위쪽으로 좀 던져지는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끌고 들어와, 손으로 끌고 들어오는 느낌보다 반대로 손을 풀어주시면서 몸의 반대, 체는 이쪽, 몸은 다시 이쪽.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벌어지는 점이 걸리면 그 다음은 튀어나가는 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성점이 제일 세지는 거예요. 클럽은 일로 가고 몸은 일로 가려고 하면 서로 딸깍 걸리면 그 다음 무조건 헤드는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조금 강한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